이병옥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청 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 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셋째 칸의 자막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병옥 골프학교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평소에 안 입던 이 박스 티셔츠를 입고 있죠. 그리고 뭔가 가슴에 큰 로고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와 계신데 이 등에도 똑같은 로고. 팔자 모양이긴 하지만 깃대. 뭔가 골프를 연상케 하는데 오늘 제가 이분을 모시고 레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로고를 디자인하신 분인데요. 뭐 본인은 그래요. 이 디자이너긴 하지만 이 골프에 굉장히 조예가 깊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골프에 조예 깊어도 뭐 제가 레슨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생각과 달리 제가 레슨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디자이너께서 여러분께 레슨을 해드릴 텐데요. 본인이 과연 누굴까요?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선수 돌아주시죠. 안녕하세요. 조윤지 프로입니다. 조윤지 프로. 조윤지 프로는요, KLPGA 2010년도 신인왕 1승일 때 한 번밖에 못 받는다는 그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투어 통산 3승, 그리고 내가 볼 땐 2등을 너무 많이 했어. 아, 그렇더라고요. 2등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2등 아슬아슬하게 우승했으면 제가 볼 때는 한 최소한 7, 8승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프 선수 조윤지고요. 오늘 이제 또 15만 팔로우를 팔로우 맞나? 맞아. 네.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제가 또 특별히 출연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사실 조윤지 선수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데에서 우승도 좀 많이 하고 또 특히 인상 깊은 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우승해서 X5라는 큰 이 부상도 받고 지금 타고 다니는 거. 네네.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예요. 그리고 2010년도에 이 조윤지 선수를 봤거든요. 그때 루키 시즌인데 이러고 다녀, 언니들. 오, 저 친구 좀 뭐라 한 칼 할 것 같아. 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언니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럼요. 네. 제가 이제 투어 10년 차를 딱 찍고 지금 좀 휴식기를 갖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가면 이제 거의 대부분 인사를 받죠.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요 로고에 대해서 디자이너라고 했는데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왜 조윤지 프로가 디자이너가 된 거예요? 제가 평소에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취미인데 이제 10년 동안 투어 생활을 돌아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도 인식을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8홀 연속 버디를 한 게 이제 제일 인상이 깊어서 8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다가 이 로고가 되게 이쁘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다가 이제 티셔츠랑 모자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제작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또 저희 조윤지 프로 이 약간 음주를 좋아하는, 네. 즐기는 약간 그런데 그때 홈쇼핑에 어떤 쇼핑몰에 이 제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게 두 가지 색깔 그리고 모자가 흰색과 또 검정색 또 있는데 제가 그랬어. 윤지야 이거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사이즈 뭘로 사? 그랬더니 이거 프리입니다 고객님. 에이 그게 어떻게 돼? 그래서 아니야 사서 입어봐요. 그래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굉장히 편하게 제가 캐주얼하게 또 나름 이 청바지 입으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 브랜드 네임은 바로 8플랜입니다. 8플랜, 그러니까 네. 8플랜이네요. 네. 그건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 8개 버디에서. 네, 일단 8홀 연속 버디 때문에 8을 넣었고 또 이게 또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던 게 골프 스윙에 있어서도 어드레스, 테이크어웨이, 하프 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 피니시까지 8개의 플랜이 있더라고요. 나 그거 뺏어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네, A 플랜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 디자인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실은 어찌 보면 제일 잘하는 게 골프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잠시 휴식기지만 선수로 복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후진 양성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겸직으로 우리가 디자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를 염두를 해서 에이플레인으로 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촬영 전에 좀 대화를 나눠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드릴 레슨의 힌트가 나왔습니다. 우리 조윤지 프로가 생각하는 이 스윙을 8가지로 나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께 조윤지 프로 레슨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8플랜입니다. 8플랜인데 제가 그 셋업에서부터 피니쉬까지 이르기까지 8가지 동작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스윙을 이용한 드라이버샷,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페어웨이 우드샷,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아이언샷,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에는 퍼팅. 퍼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를 해드릴 텐데 아무래도 실내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이 퍼팅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협소한 공간이긴 하지만 조그마한 퍼팅 그린이 있거든요. 거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오늘 오프닝 꽤 많이 했는데 우리 네. 이야기 계속 레슨 하면서 네. 나눠보도록 하고 자 우리가 사랑하는 골프 선수 조윤지와 함께하는 그 첫 번째 레슨 8플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개의 플랜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8개의 플랜을 가지고 하나의 플랜으로 만들기 위한 이제 그런 스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드레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 첫 단추를 일단 잘 깨야 맞아요. 여기는 좀 자연스럽게 좋아지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언을 칠 때 어드레스를 올바른 어드레스를 하려면은 저는 일단 똑바로 서요. 아 그냥? 네. 똑바로 서고 뭐 스탠스는 본인의 그 스탠스 넓이만큼 쓰시고 5대5의 밸런스를 맞추잖아요. 이게 뭐 7번 아이언이라고 치면은 이제 5대5로 제가 밸런스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립을 절대 저는 밑에서 체크를 하지 않거든요. 내 눈앞에서 보고 그래야 이게 5대5의 밸런스가 잘 잡히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서 보고 여기서 그냥 뚝 떨어뜨리면 이제 어드레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되게 복잡하게 뭐 하지 마라 뭐 네.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거든. 네. 근데 조윤지 선수는 일단은 양발 쓰고 네. 들어서 잡고 네. 일단 밸런스를 잡는 거죠. 밸런스를 잡고 네. 내가 7번 아이언 기본으로 5대5를 쓴 다음에 눈앞에서 내가 그립을 체크하고 그런 다음에 그냥 이대로 똑바로 그냥 떨어지기만 하면 저는 어드레스가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8플랜 중에 이제 1단계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 이제 테이크백이 들어가겠네요. 네. 네. 이제 테이크어웨이는 저는 사실 조금 보통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테이크어웨이가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조금 더 빨리 땡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12시면은 1시 방향까지 정말 이 삼각형과 그 어드레스 쓴 그 밸런스와 헤드가 먼저 출발을 해주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테이크어웨이는 저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보통 얘기 그럼요. 많이 하잖아요. 오, 그러니까 좋아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내 눈앞에서 여기서보다는 여기가 체크하기 더 쉽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잘 얌전하게 잘 빼자. 이게 가끔 간혹 막 이렇게 빼시는 분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고. 맞아. 그러면 이제 아 하면서 채 놔버려. 아이씨. 맞아요. 테이크어 이제 끝났어. 네, 테이크어 끝났죠. 플랜 2 딱 끝났어요. 네. 자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풀어나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걸 다 신경 쓰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칠 때는 절대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하프 스윙을 가게 되면은 사실 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서는 이 L2L 중요하잖아요. 이 각도. 대부분이 이제 막 풀리시고 막 여기서도 풀리고 막 치키닝 되고 여기도 치키닝 되고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는 내 가슴 앞에 손이 딱 이렇게 가슴 앞에 네, 있어요. 이렇게 제껴지거나 이렇게 되고 그럼. 이렇게 되고 안 됩니다. 딱 가슴 앞에. 그렇지. 그게 이제 3단계. 네. 그리고 이제 백스윙이 네 번째 플랜인 거죠. 그렇죠. 네. 백스윙은 딱 갔을 때 저는 이제 사실 좀 오버스윙을 대는 걸 제가 안 좋아해요. 네. 좀 그래서 항상 이 각도가 아까 L자를 만든 각도가 몸만 회전이 되면 저는 백스윙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냥 아까 전에 그
3단계에서 그냥 몸만 더 돌려주면 딱 거기 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어. 그래서 여기서 몸이 어깨와 이 상체가 회전만 되면 저는 백스윙이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손목을 상당히 뭐 무리하게 꺾고 그런 건 없네. 그럼요. 딱 버텨주고 있네요. 네. 어. 그래야 좀 더 정확도가 있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맞아요. 어. 그렇고 그렇죠. 좋아요. 이제 그러면 백스윙까지 끝났네. 벌써 네 개 끝났어? 그럼요. 어,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운스윙이 내려오기 이 공간이 똑같이 이제 아까 L자처럼 똑같은 이제 위치로 내려오게 되는데 네. 저는 다운스윙 시작을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체와 무릎. 무릎이 먼저 돌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다운스윙의 스타트는 네. 무릎이다. 제일 첫 번째로 스타트하는 게 무릎. 왼무릎. 왼쪽 무릎. 그래야 내가 하체가 또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저는 무릎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스타트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운스윙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 그러면 어찌 보면 여기에서 딱 볼 때 약간 이런 느낌도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어디다 자리 미리 잡아놓는구나.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골프 스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손은 거둘 뿐. 하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플랜은 그렇게. 그 무릎. 네. 좋아요. 다운스윙 시작이 됐어요. 네, 시작이 됐습니다. 어. 사실 임팩트는 정말 0.몇초 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 저도 아마추어 분들이 막 여쭤보시면은 그 0.몇초고 어떻게 컨트롤할 거예요? 그냥 치는 거지 뭐 이렇게 맞아. 말씀을 하는데 드리는데 임팩트는 일단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포지션은 솔직히 손과 손이 좀 더 리드가 되면서 하체도 굉장히 많이 오픈이 돼 있으면은. 그렇죠. 더 파워풀한 샷을 더 부사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요. 이제는 그러면 6단계 끝났어. 그럼요. 어, 임팩까지. 네.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릴리스가 되죠. 네. 여기가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네. 어. 임팩트보다 왜냐면은 여기가 잘 되면은 여기도 잘 됐다는 소리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여기 과정이 또 좋아지면 여기는 또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짧은 구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경 쓰지 말자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릴리스에서는 어떤 모양을 체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2L이에요. 여기서도 아, L2L. 여기서도 똑같이 이 릴리스가 돼줘야 이게 이제 공이 좀 더 스핀도 생기고 이제 이것도 좀 가슴 앞이네. 그럼요. 어. 네, 제가 아까는 여기 머리가 여기 있었지만 이제는 헤드와 머리가 같이 가는 거죠. 어, 봐야 되니까. 네. 좋아요. 그렇게 이제. 일곱 번째.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피날레. 어. 피니시. 피니시. 제일 멋있어 보여. 그럼요. 피니시가 끝나는 거예요. 피니시로 끝내야 돼요. 피니시를 끝내야 돼요? 네. 피니시가 좋아야 뭐라도 그래도 좀 더 예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멋있어 보여. 근데 그 시합할 때 우리 대회 때 샷이 엉망이었는데 네. 억지로 피니시 신경 쓰는 적 가끔 있어요? 뭐 카메라가 사진 찍을 때 속으로 에이씨 이렇게 해야 되나? 에이씨 이러고 있는데 이제 카메라 있는 거 봤으니까 끝까지 우아한 척. 그럴 때 막 미스나고 그러진 않아요? 어, 약간 좀 처음에는 아. 이제 표정 관리 신경 쓰다 보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A플랜 들어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셋업에서부터 좀 눈에 띄었던 게 일단 그 테이크백을 좀 짧게 하는 게 본인 특징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이 레슨 이거 안 알려주면 절대 레슨 받지 말라고 했던 자극적인 제목이 있었어. 그게 뭔 줄 알아? 뭐요? L2L. 오. 초보 골퍼들한테 L2L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 대칭의 느낌을 주지 않는 데서는 절대 레슨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 조윤지 프로에게 나중에 아카데미 오픈하면 레슨을 받으시고 A플레이. 네. 자, 그럼 이제 공을 한번 쳐놓으신 거 보여주세요. 네. 자, 근데 보통 칠 때는 8개 생각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없어. 골프는 단순한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굳이 하나 신경 쓰다 뭘 신경 써요? 어드레스. 딱 끝? 응, 어드레스만 잘 쓰고 그런 다음에 아 어드레스와 피니쉬. 피니쉬? 네. 뭐 그 무릎도 아니고 다 아니네. 네. 그냥 피니쉬네. 네. 왜냐면은 시작과 도착이잖아요. 야. 그래서 딱 도착 지점이 밸런스만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공은 좀 모이더라고요. 야, 진짜 저는 이거는 진짜 수준 높은 레슨이에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엄청 부연 설명하겠지만 한번 샷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어드레스 이제 됐고. 아, 너무 똑바로 치는 거 아니야? 똑바로는 자신 있죠. 와. 아니 제가 2011년도에 타이거즈 왔을 때 방송을 하는데 제가 확 시키니까 드로우 페이드 팍 줘야 하다가 내가
스트레이트 그랬더니 딱 보면서 스트레이트 그러는 거야. 그걸 어떻게 쳐 이제 그 표정이었거든. 근데 여기 타이거 우즈보다 더 자신 있게 스트레이트 쉽죠? 다시. 네. 자, 지금 굉장히 예쁜 진짜 핀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페이드. 근데 공도 공이지만 여러분들 그 조인지 선수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자 전체적으로 볼 때 무릎 나가고 전체적으로 모여있는 모습 그냥 근데 좀 그렇다 되게 성의 없어 보이는데 저 되게 열심히 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가운데로 몰린다. 많은 분들이 저 너무 살랑살랑 친다고 되게 투어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체력 소모도 적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저는 그래요. 샷에서 체력 소모하는 것보단 이 퍼팅근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맞아요.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 같지 않지만 이 스트레스는 거기서 다 받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좀 비교적 긴 시간이지만 이 A플랜에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조현지 선수의 근황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어떤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옛날에 그랬잖아 이런 대화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사실은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터닝포인트, 리프레쉬를 위한 이 디자이너. 하지만 그 DNA가 어디 갑니까? 그리고 그 골프를 위한 그 영혼이 어디 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그 활약도 기대를 하고 지금 향후 지금 우리가 지금 티셔츠를 입고 있고 모자도 되게 이뻐요. 근데 여러분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모자를 너무 예뻐. 이 모양이 그대로 앞에 딱 박혀있는데요. 검정색도 이쁘고 흰색도 이쁘고 제가 두 개 다 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모자를 쓰고 딱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요 사진이에요. 요 사진을 제가 딱 올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트릭이 뭐냐면 이게 머리 여기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자는 프리사이즈긴 합니다만 특대는 없습니다. 네. 그런 거죠? 네. 특대 없어요. 저희는 뭐 큰 옷 파는 집은 아니에요. 큰 모자 파는 집은 아니었는데 일반적인 머리 사이즈는 다 맞고 굉장히 예쁘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더니 그냥 순식간에 품절. 그래서 지금 다시 재생산을 하셨나요? 아 지금 많이 고민 중이에요. 과연 어떤 것들로 다음 플랜을 짜볼지. 그래서 일단 이 로고를 가지고 최대한 예쁜 거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뭐 콜라보도 얘기 중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패셔니스타 분들은 꼭 구매해 주십시오. 그래요. 이 로고는 사실 욕심나더라. 좀 약간 세련됐고 그리고 입었을 때 캐주얼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 왠지 보면 막 글씨만 크게 써 있는 것보다 맞아요. 이런 게 잘 없거든요. 네. 맨날 보면은 뭐 피 막 치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막 있잖아요. 이상해서 막 벨트 묶고 있는 것처럼인데 굉장히 이쁘잖아요. 의외로 우리 뭐 맨날 그 해골 막 이제 이랬었는데 그런 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 골프를 연상 지을 때 그린 모양 거기에서 이런 디자인을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 조현지 선수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 우리 A플랜에 대해서 알아봤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현지 선수에게 드라이버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